지금 세 번째 홀인데 저희가 강동 200팀이 3업으로 네, 올라가 있고요. 저희는 깜부팀은 3다운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면 김하연 선수가 버디를 치면 상승세. 불버디를 하거든요. 네. 불버디 하고 네. 4번 홀은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김광현 선수 이글을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샷이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금을 타게 되면 혹시 이제 만약에 내가 탄다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싶으신지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필드 나가서 와. 한번 시원하게 쏘고 오.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와, 라운드를 또 골프를 치러 가시겠다. 정말 마음씨가 정말 착하세요. 맞아요.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과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중에 저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자, 그럼 우리 김경찬 선수는요? 저도 친구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라운딩 가고 싶은데 저는 제 그린피만 결정. 와,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밥을 사겠습니다. 밥을 사겠습니다. 네. 근데 그 팀에 김하연이 있다 없다? 저를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역시. 제가 밥 맛있는 밥 얻어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자 진짜 이제 4번 홀입니다. 네. 자 여기는요 오르막이 굉장히 심한 파4 홀이고요. 여기는 좀 홀이 오른쪽 왼쪽보다 스트레이트성으로 뻗어 있는 홀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티샷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굿샷. 너무 돌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굿샷. 너무 돌린 거 같은데? 아직도 안 떨어지나요? 굿샷. 아직도 안 떨어지네요. 힘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성장을 해야죠, 매월마다. 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힘밖에 없으니까. 힘밖에 없으니까. 자, 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전홀 이글의 주인공. 김강현 선수. 김강현 선수. 와, 이글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추어 분이 이글이 두 번째죠? 맞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네.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글이. 와! 낮은 탄도에. 와, 굿샷. 굿샷. 너무 안전하십니다. 굿샷, 굿샷. 그럼 제가 또 파이팅을 갖고 티샷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어떻게 김경찬 선수는 여자 프로님과 공을 한번 쳐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으셨어요? 네네. 꼭 그분보다 우리 김하연 프로는 어떤가요? 스윙이 엄청 강렬하시고. 강렬하시고. 네네네. 강렬해요, 저? 이제 강력하신 거. 강렬 말고 강렬하다. 자, 강렬하다. 그리고 역시 여성. 프로님들 부드러운 스윙을 부드러운 스윙 그리고 김하연은 아름다우시고 너도 왜 그래요 지금 쑥스러워하시잖아요 골프도, 예. 골프도 예쁘게 치래요 예 알겠습니다 스코어도 예쁘게 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쪽 괜찮아요 힘이 없이 맞았어요 아니 괜찮아요 맞아서 제 바운스가 왼쪽이기 때문에 나이스. 아슬아슬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티샷. 우리 김경찬 선수. 네. 티샷 보여주시죠. 굿샷. 코스 따라갑니다. 낮은 탄도. 바람이 많이 안 탔어요. 나이스. 나이스. 굿샷. 근데 저희가 네. 4번 홀 지금 티샷을 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김경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구질, 드로우를 치시는 것 같고 네. 저희 김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트레트 페이드, 페이드 정도를 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페이드를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페이드를 어떻게 치다 보니까 나는 구질을 갖게 되었나요? 근데 초보 때부터 약간 슬라이스 경향이 많았는데 이걸 이제 잡는 과정에서 페이드성 구질로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 프로한테 물어보니까 드로우보다 페이드가 더 좋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이 구질 그대로 단점을 장점으로 이렇게 바꾸신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맞죠? 그럼 김경찬 선수는 혹시 저는 원래 훅이 되게 많이 났어가지고 훅 좀 고치려고 최대한 슬라이스 나는 느낌으로 저는 치는데도 지금 드로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궤도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똑바로 치고 싶은데. 예. 똑바로. 네. 똑바로를 원하시는 똑바로를 원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저희도 공을 치지만 똑바로 되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네네.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김하연 MC가 확실히 얘기한 대로 한 가지의 구질을 칠 수만 있다면은 확실히 에이밍이나 이제 방향을 바꿔 치시기는 좋으니까요. 네. 두 분 다 구질이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계속 쭉 밀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그럼 이제 세컨샷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이제 김하연 MC 세컨샷. 약간 오르막이에요, 항상. 네, 오르막이고 러프이고요. 지금 128m인데 오르막이 9m가 돼요. 그러면은 한 138m 정도. 네. 그럼 뒤에 내리막이니까 크게 쳐야 돼요. 맞죠? 짧게 쳐야죠. 네? 맞네. 크게 쳤다 큰일 날 뻔했네. 아, 잘 들어갔어요. 샷, 잘 들어갔어요. 샷, 샷. 셋! 멈춰!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오, 화이팅 됐어요. 화이팅 저, 힘냈어. 제가 백티여서 확실히 많이 남네요. 아, 두 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워낙 많이 남아서 진짜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세컨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샷! 와우! 근데 강하게 들어가야 될 때는 뭐로 와! 굿샷. 샷. 와우. 근데 강하게 들어가야 될 때는 뭐로 와! 왜 이래 정말! 뭐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컨시드를 뻗으려면 어떡해요 진짜 아부님. 아니 저만 버디 못 치고 있잖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저도 할게요. 그러니까요. 아 이글 치시는데 저도 그래도 보답은 해야 돼. 보답 잘했습니다. 아 아니 근데 되게 강하게 친다고 했잖아요. 타이트하게. 네,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은 보통 그렇게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클럽으로 세게 치려고 하면은 스윙을 엄청 더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 더 세게 휘두르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팁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진짜 되게 김하연 프로가 되게 정확히 찝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세게 치려고 하면은 보통 풀스윙으로 몸을 많이 써요. 네, 근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친다라는 표현 자체는 공을 조금 원래 위치보다는 오른쪽이 돼서 로프트를 저는 좀 약간 낮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피칭을 친다고 했지만은 사실 9번 각도로 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들어가서 약간 펀치샷처럼 치시는 게 하프스윙 한다는 느낌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공을 맞추는 임팩트의 위치는 풀스윙이라기보다는 허리부터 허리까지 저희가 칠 때 허리부터 허리까지에 이제 집중도를 해주시면은 좀 더 강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임팩트에 그렇죠. 조금 더 집중하는 샷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풀스윙보다는 그런 하프스윙, 하프스윙 아까 펀치샷 그렇죠. 같은 네. 스윙으로 치게 되면 아무래도 더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스핀도 더 걸리게 그쵸. 되고 확실히 아마추어 네. 분들은 세게라는 이제 생각을 딱 하시면은 스윙을 크게만 해요. 맞아요. 스윙을 아니면 크게 세게 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네. 프로들이 좀 약간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임팩트 맞고 났을 때 조금 더 이 스트라이킹 할 때 좀 강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추어 분들께서도 조금은 더 좋은 네 코스에서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잠깐 네. 김인영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팀의 김강현 선수의 아 보세요 투 언더십니다 벌써. 자 김강현 선수 세컨샷 95m의 세컨샷이 남아 있고요. 방금 알려드린 강하게 가나요? 그냥 적당히 치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강하게 말고 적당히. 네, 아직은. 조금 열렸어요 들어갈 때. 네 살짝. 아 조금 몸이. 뻥커입니다. 뻥커에 네. 저희 기회예요. 잡으시죠.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예요 네. 기회. 자 85m에 우리 김경찬 선수 세컨샷. 바람이 우측에서도 불고 우측이 확실히 낫겠네요 그죠? 조금 핀보단 짧게 저희도 버디를 노려봅시다. 좋아요 핀 우측 조금 열렸어요 조금. 하지만 나이스. 아 나이스 온 나이스 온. 그만.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은 라인에서 버디 퍼트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좀 이제는 어려워요 그린이. 26m 정도에 남아 있는데요. 벙커샷은 확실히 스크린에서 치게 되면 런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많이 발생이 돼요. 네. 하고 정말 실제 모래는 아니기 때문에 공이 좀 생각보다 잘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 벙커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뒤집을 수 있어요. 나이스 어프로치. 와, 더, 가볍게. 나이스, 나이스. 자, 그럼 지금 두 분은 2분을. 네, 저희가 한 명 버디를 쳐야 되네요. 네. 네. 버디를 치거나
네, 버디를 쳐야 됩니다. 어디를 치거나 저기였는데. 네.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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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가. 나 이러다가 죽어. 아까 오늘 좀 임팩트가 퍼트할 때 강하신 확실히. 것 같아요. 더더더더더더 아 스톱 아 내리막이었어요. 내리막에서 라이를 더 네, 확실히 스카이뷰 코스는 사이드 라이에 걸리면은 확실히 스피드가 확실히 빨리 타기 때문에 쉬운 퍼팅에 남겨두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조금 더 괜찮습니다. 라이를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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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직 남은 홀들이 있기 때문에. 어 내리막이 심해요 지금. 네 거의 5m 정도만 쳐야 되죠. 5m보다는 저는 조금 더 적게 칠 것 같아요. 그냥 한 1m 좀 더 적게. 좋아요. 다 내려갈 것 같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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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